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권장하는 것이 즐거운가 제게 질문합니다. 항상 즐겁다고 대답하며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군가에게 선교를 위해 헌금하도록 권장하면 그분이 헌금을 드림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 헌금이 선교지로 보내지면 선교사의 가정과 그가 하는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선교사의 수고의 열매로 선교지의 영혼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므로 복을 받습니다. 한번 헌금을 호소하면 세 사람 이상이 복을 받는데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